3D 모델 생성 AI 프로그램인 루마랩스에서 루마 드림머신이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소라 AI 급이라고 대박이라고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드림머신으로 만들었다는 영상들이 화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선명도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소라 AI에서 구현되는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게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20초에 120프레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모션 촬영 기법 및 드라마로 5초 샷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고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루마에서 만든 드림머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사용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바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프롬프트 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프롬프트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명령을 내렸을 때 이러한 이미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영상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고요. 이 이미지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해놓고 그 다음에 스터디라고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고 똑같이 스터디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든 거고 나머지 이 두 개의 영상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자체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는 약간의 퀄리티는 좀 낮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고양이라고 했는데 또 이상한 생물체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미지 자체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미지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주제들은 움직임이 있지는 않지만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미지로 출력한 것을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움직임도 약간씩 있지만 여성과 고양이의 움직임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한번 여성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주고 붙여넣어주고 엔터, 그리고 미드저니 알파로도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니즈 모드로 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미드저니에서 출력한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루마랩스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라고 한번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자, 한번 이번에는 스포츠카도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 눌러주고 미드저니에서도 출력을 할게요. 이렇게 노란색 스포츠카 이미지가 완성됐고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마로 넘어가지고 이미지를 또 업로드 해줄게요. 드라이브라고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같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롬프트 자체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약간 좀 이렇게 팔이 4개로 출력이 되네요. 좀 완벽하게 좀 잘못 출력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미지 자체를 넣고 프롬프트를 댄스라고 했을 때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출력된 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스포츠카 그 프롬프트를 넣어서 한번 출력을 했던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출력이 된 것 같긴 하네요. 스포츠카 위쪽에 카메라가 달려서 스포츠카와 함께 이렇게 배경을 찍는 모습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드저니 알파로 스포츠카 이미지를 출력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게 원본 이미지이고요. 이게 드림머신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스포츠카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보다는 갑자기 이제 뒤로 확 나아가는 모습으로 출력이 됐는데요. 아주 원하는 모습으로 출력이 되진 않았지만 원본 이미지를 최대한 참고해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드림머신에서 추천해주는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 때는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 보면은 이렇게 추천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 자체적으로 추천해주는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고요. 크게 확대해 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선원 여성의 극단적인 클로즈업 영상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자와 남자 사공 클로즈업한 여자의 이미지를 또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화질 자체가 아주 뛰어나게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실사 영상을 좀 잘 표현해 준 듯한 느낌은 나네요. 또 다른 프롬프트를 한번 추천 받아서 이걸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전망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웅장한 내부 홀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유럽 성 드론 비행 이런 프롬프트고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아주 고화질은 아니지만 매끄럽게 촬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프롬프트 중에서 이 뒤에 배경을 흰색 배경으로 하고 명품 시계를 출력하는 것을 미드저니 알파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드림머신으로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저니 알파로 출력된 거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쇼케이스라고 작성을 해서 한번 프롬프트를 넣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얻었고요. 하나는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든 거고 하나는 제가 이미지를 넣고 쇼케이스라고만 해서 만든 거고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든 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5초의 시간 동안 시계의 이미지가 변화하면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미지를 넣어서 쇼케이스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든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5초 동안 새로운 시계들을 보여주면서 영상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복잡한 배경이 있는 이미지들보다는 이렇게 하얀 배경에 단순한 이미지가 있는 이런 시계 같은 이미지들은 뭔가 영상으로 표현이 더 잘 깔끔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음식 사진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영상으로 바꿔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이미지는 이 디저트 케이크의 이미지이고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클로즈업이라고 한번 명령어로 내려놓고 영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한번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쪽으로 점점 카메라가 다가가면서 촬영을 하듯이 클로즈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줌인을 하면서 찍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은 꽤 좋게 출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라 AI가 아직 개인 유저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데모 영상들과 직접 사용해 본 느낌으로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는 AI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경이 복잡해질수록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배경과 이미지를 가지고 출력을 할 때엔 좋은 퀄리티로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드저니로 스포츠카를 출력을 하고 여기 속도 앞으로라는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니까 이렇게 또 괜찮은 영상을 또 출력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AI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한 달에 30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하실 경우에는 $29, $99, $499달러를 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30개까지는 이제 한 달에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지 출력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